공통 현의식은 두 원을 빼버리면 원래는 구할 수가 있는데, 여기서는 원의 식을 주어 놓질 않았죠. 그 다음에 두점 AB에서 X 좌표만 주어져 있고, 얘가 1,A가 되고, 얘가 3,B라는 것만. 그러면 힌트가 여기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식이 있는데, 여기가 X 더하기 2Y는 10이다. 얘를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 y는으로 바꾸어 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더하기 5가 된다.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.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. 그러면 현을 연결한, 아니 두 교점을 연결한 거랑 여기 중심을 지나는 거랑 얘는 수직일 거 아니야. 맞죠? 그러면 요 AB의 기울기는 2가 될 것이고. 자, 그럼 이점 표현해 보면 얘가 1,A고 이 점이 3,B이고 여기서까지 2만큼 간 거죠.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서까지 길이는 4가 되겠죠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루트 5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5. 여기서까지는 루트 5. 맞습니까?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이 작은 원의 중심인데 현이 공통 교점을 연결하는 선의 중간에 있는 거고, 여기서까지가 얼마? 루트 5죠. 여기도 반지름이잖아. 여기도 루트 5죠. 그러면 C2의 반지름은 루트 5로 이루어져 있는 1대1 대 루트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. 얘는 루트 5고. 그러니까 C1의 넓이는 루트5를 제곱해서 5파이, C2의 넓이는 10파이, 둘을 더하면 이렇게 볼수 있죠.